지수 시작할게요.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맷플립스하고 테슬라 상승 효과가 좀 있었고요. 월가에서는 증시가 강세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폭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3원이고요. 비트코인은 3,428원 현재 3,427만 3천원이네요. 6월 달 이제 FOMC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72%가 동결 올릴 가능성이 28%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고요. 미국 자동차 포드 GM에서 테슬라 충전소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이제 충전소 효과가 좀 나와서 4%대를 상승하는 효과를 줬다라고 나왔고요.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증가폭이 좀 상승 효과를 보이면서 넷플릭스도 그래서 금요일장에 좀 올라갔고요. 세계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근래에 12.9%를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설비 시운전이 오늘부터 시운전을 한다 그러면 방류를 조금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식품 회사들한테 가격 인하를 강조했고 어길 시에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 식품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압박을 좀 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미중 관계를 개선을 희망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뒤로 반대로 미국에 있는 중국 국적자한테 미국 주택 취득을 금지를 확대하겠다. 약 주고 매를 주고 좀 그런 분위기를 중국한테 지금 보이는데 지금 화해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는 분위기도 나왔다가 뒤로는 때리는 분위기도 나왔다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일단은 화해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는 미국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인 폴란드에서 방산 수입 결제 금액이 6천억 입금이 돼서 한화하고 방산업체한테 지급이 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중 98%가 외국인이다. 여기는 한국도 한국인도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외국에 기업을 설치해 놓고 페이퍼 컴퍼니나 그런 걸 해놓고 한국 지사를 차려놓고 돈을 외국으로 빼서 외국에서 공매도를 치는 수도 있다고 저는 조금 한편으로 일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창시자 올트먼이 한국과 반도체 블록체인 협력을 제안을 했다. 주말에 뉴스에 나왔던 거죠. 올트먼이 한국에 와갖고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협력 공조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JYP의 소속의 트와이스가 미국 앨범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를 해서 걸그룹 최초로 최고의 판매량을 보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칩을 현대 제네시스 차에 탑재를 이제 하겠다 발표를 해서 이제 삼성하고 현대하고 손을 잡고 이제 반도체 부분도 같이 협력 부분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 외에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IT 전자부품 전기 충전 2차전지 AI 로봇 공물 사료 방산 엔터 영상 콘텐츠 수산 중국 리오프닝 이렇게 시장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